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드디어 선크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크림은 뭐? 누구? 디렉터파이죠. 100개씩 선크림 분석하는 디렉터파이가 2019년도 딥하게 파서 정말 제대로 비교평가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선크림을 장장 4편에 나눠서 딥하게 파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성분, 사용감, 기능, TPO 4가지가 선크림의 기준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멘트별로 다 나갈 거니까 이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거는 잘 아시죠? 무기는 툭툭 쳐내는 AB 자외선을, 유기는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색깔이 아예 없는 것들, 그런 거는 유기자차라고 하고요. 발랐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애, 이게 백탁이라고 말하는 무기자차입니다. 둘 다 자외선 AB를 잘 타산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성분에서는 조금 구분이 갑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물리죠. 화학적은 벤젠 계열의 흡수제가 있고요. 다양한 10개 넘는 유기자차 성분들이 있습니다. 광안정성은 물리적 차단이 안정적이고 화학적 차단은 좀 불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물리적 차단되는 별로 없다. 화학적 차단되는 발생 가능이 있다. 화장품 자체의 이 성분 닿았을 때 자극이 있냐 얘기고, 광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이거는 뭐냐면 햇빛을 딱 접했을 때 알레르기가 날 수 있는 게 화학적 차단제는 있고 물리적 차단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흡수와 소변 배출에 있어서도 물리적 차단제는 거의 없다. 화학적 차단제는 이제 몇몇 성분에서는 배출이 돼도 몸에 좀 남아있고 소변이 내는 걸로도 실제 배출이 돼서 함량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2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무기자차는 아직까지는 피부나 환경에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은 편이다. 제 딸은 6, 7살 때부터 선크림은 네 몫이다,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네가 바르고 네가 지워라 라고 훈련을 막 시켰어요. 아니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해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유기 성분은 여러 학자 논문, FDA든 식약처든 등등 여러 기관에서 위험 요소는 있으나 정해진 함량 이내로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30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기는 바로 차단되니까 바로 나가도 되고, 유기자차는 뭐 20분 있다가 흡수되니까 나가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조사, 선크림 만드는 사람들은 둘 다 바로 차단되니까 바로 나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20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정제수와 보습 성분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같은, 그러니까 이제 휘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밀착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 15분 되는 거죠. 질문이 많았던 게 왜 꼭 2시간마다 발라야 될까 많았는데, SPF 지수가 또는 PA 지수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분명히 몇 시간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테스트를 팔에 집에서 할 때 여기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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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해요. 하면서 뭐 테스트하고 운동도 안 해요. 하지만 지워집니다. 왜?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옷에도 닦이고 쓸리고 해가지고 워터프루프가 아닌 이상은 지워지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햇빛 아래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성분 들어갈 건데, 첫 번째가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자, 많이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나. 이 베이스 제품 중에 파데 쿠션, 프라이머, 뭐 있죠?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단가도 좀 싼 편이고 사용감을 좋게 만들고, 그동안 사용을 해봤을 때 크게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조사에 쓴 거지 뭐 나쁜 걸 쓰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와이와 팔라우에서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성분함이요. 이게 벤조페놀3하고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예요. 해양 오염을 일으켜서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2021년부터 발효를 한다고 했고요. 팔라우 같은 경우는 파라벤, 옥토크릴렌까지, 그래서 여기는 2020년 발효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판매, 유통, 사용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용 범위가 국내에서는 7.5% 이하를 써라 라고 했고, 유럽이 10% 이하, 일본이 대박이야 20% 이하. 결론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에틸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가 최대 한도 7.5% 이하를 사용하면 안전력으로는 814로 산출이 되었고 인체 위에 발생 우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낮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틸옥시 메톡시 신라메이트는 7.5% 이하로 다 사용을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허가 낸 상태여서 제조사에서 지금 이 성분을 쓰는 게 잘못됐거나 이상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몸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고 많이 따지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별로 없다. 이게 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틸 메톡시디 벤조일 메탄. 이거는 벤젠 계열입니다. 벤젠 계열은 민감 피부, 어린이, 임산부는 무조건 쓰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접촉성 피부염? 뭐 이쪽에도 좋지가 않고 이미 많은 논문, 기사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금지 성분은 아니라는 거. 디렉터파인은 추천하지 않는 성분, 비추천 성분. 국내, 유럽, 중국 이쪽은 5% 정도. 미국이 3%. 일본은 10% 정도로 사용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한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유해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도를 낮게 잡는 거고 아우 복잡해. 아우 머리 아파. 그죠? 아, 이럴 바엔 무기자차만 쓰겠어. 이런 거. 자외선 차단 성분의 종류와 자외선 차단 정도를 이렇게 쭈루룩 표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중에 AB를 잘 차단하는 건 놀랍게도 징크옥사이드라는 거. 하지만 백탁과 건조함! 난 백탁은 못 참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익숙해지면 괜찮답니다. 무기자차는 이슈가 뭐냐? 나노와 논나노입니다. 왜 이 문제가 됐냐면 백탁이야, 건조해, 들떠. 그래서 제조회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촉촉하면서 백탁도 줄이면서 파데와의 궁합도 좋아질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 기술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노냐 논나노냐로 꽂혔어요. 브랜드에 착 연락해서 나노 논나노를 제가 알아왔습니다. 나노 논나노를 좀 보자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 산하의 국립보건환경영향연구소라고 있거든요. 베로네시 박사팀이 선크림과 화장품 등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나노 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환경과학기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한 거고요. 여기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으면서 인체에 유해한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직 인체 임상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ECHA의 유해성 평가위원회에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발암성의 물질인 독점적인 특성이 아닌 저용액성, 저독성 입자 그룹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크면 괜찮은데 잘 녹아서 빨리 침투가 되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노 입자란 용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이며 입자 사이즈 범위가 1에서 100나노 나노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진피에 흡수되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라는 얘기긴 해요. 이런 지금 차단제의 경우는 피부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겉에 남아서 방어를 해주는 거니까 침투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죠. 제일 워스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스프레이 타입. 스프레이 타입의 나노 B 폐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분을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표피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는 잘 배출이 안 될 뿐더러 경구로 들어갈 경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잔존 위험성 우리 몸에 쌓인 환경 호르몬이 좋을 거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유럽 쪽은 전성분에 나노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나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나노, 논나노에 대한 표기 규정이 없습니다. 표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이닉 같은 경우에 이제 논나노, 선 로션이라고 해놨고 닥터 올가에서도 여기다 논나노, 실리콘 프리, 미네랄 필터. 미네랄 필터가 이제 무기자차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는 논나노, 논코메도제닉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그 민감성 제품으로 나왔는데 그건 되게 잘한 겁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개명창 교수님이라고 생명과학 전공 교수님이 계신데 이 환경호르몬의 바디버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환경호르몬이 쌓일 수 있는 제품들, 성분들을 가려서 쓴 사람, 원래대로 다 그냥 쓴 사람 비교를 해보셨답니다. 이 팀에서. 그랬더니 임상 기간 동안에 현저하게 환경호르몬이 체내에서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아주 딱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도. 첫 번째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즉 무기자차 성분도 피부 친화적인 성분은 아니다.
기능 면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나 피부에 흡수돼야 되는 성분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고, 자, 두 번째는 유기자차 성분의 특성상 흡수하면 열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이제 자외선 A와 B를 없애는 거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면서 여기 상태가 되고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열 에너지라든지 진동, 형광 이런 레디칼 형태로 방출이 되고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 또는 광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울여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눈시림입니다. 저는 눈시림 때문에 유기자차를 쓸 수가 없어요. 눈물이 줄줄 나는데 눈이 욱신욱신하면서 두통까지 오기 때문에 그게 유기자차 성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유아, 임산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지기 쉬운 선스프레이 또는 스프레이나 미스트 타입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국내 나노 관련 규정이 없죠. 이 나노, 논나노는 나노 사이즈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디렉터 파이는 탑 오브 탑으로 뽑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은 관련 규정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빨리 좀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또 제조사에는 라벨링을 전성분에 좀 표기를 해 주십사라는 게 이제 제 요청입니다. 다섯 번째, 물놀이 그리고 클렌징을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선크림의 경우는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는 에틸렉신 메톡시 신나메이트, 벤조페논3와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대체 성분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다면 물을 튕겨내는 워터프루프가 강한 무기자차를 쓰면 기능면에서 또 물놀이에서도 가장 좋고요. 우선순위로 물에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 되는 성분은 선크림에서 먼저 안 쓰는 걸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크림 성분 보는 법. 아, 그래서 논나노가 좋은 거 또는 나노는 이런 이유로 불필요. 무기자차, 유기자차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조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성분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귀찮음을 여러분이 감수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선크림을 우리가 제대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기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사 여러분 화이팅! 응원합니다. 빠밤.